치밥이다 이거. 여러분, 자,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? 원래는 한 13kg 정도 솔직히 빼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화로 지금 20kg를 넘게 빼게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일주일 넘게 쫄쫄 굶고 있습니다. 지금 일주일 넘게 탄수화물을 입에도 못했어요. 이 한국 사람들은 밥 안 먹으면 굶은 거잖아요. 이 저의 이 눈물겨운 다이어트 영상은 이제 곧 올라오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셨으면 얼른 하시고 꼭 봐주세요.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치팅데이입니다. 이야! 메뉴는 대세인가봐유 라고 광고주님이 정해주셨습니다. 바른치킨의 대세레드가 있는데 빙그레 바나나 우유와 콜라보를 했대요. 그래서 대세인가봐유 가 됐는데 잠깐만요, 치킨의 우유요? 이거는 꿀조합 전문가인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꿀조합인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17번째 치킨입니다. 바나나 우유 두 개. 와! 대박! 와, 비주얼, 이야. 침 방금, 진짜, 와, 이거 빨리 먹자. 대세레드 먹을까? 바나나 맛 우유 조합이 궁금해. 72시간 숙성된 매콤 소스에 집밥은 못 참지. 인사운드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근데 새우 진짜 크다 이거. 랍스터 새우래요. 익혔는데 이 정도면은 실제 익히기 전에는 한 이만하다는 소리거든요. 이거 진짜 탄수화물이 얘도 엄청 땡기는 맛이네. 지금 떡 먹었는데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. 치밥하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. 바나나 우유 한번 가보죠. 이제 먹다 보니까 이 약간 깔끔한 매운맛이 계속 올라오네. 바나나 우유 추가 안 되나? 잠깐만. 너무 맛있는데? 맵잖아요. 그거를 되게 부드럽게 싹 중화를 시켜주네. 괜찮은데요? 이상하지 않아. 여기 소스 한번 찍어 먹어보자. 알싸한 마요. 뭔가 좀 매운맛이 살짝 중화되는 느낌? 새콤한 마요 맛인데 그 마늘 맛이 되게 깔끔하게 딱 잡아줘서 밸런스가 둘이 괜찮은데요?
제가 밥도둑이랑 술안주. 제가 지금 밥이 진짜 땡기거든요. 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갓 지은 찰진 밥. 제가 밥 맛있게 먹으려고 밥솥도 새로 샀잖아요. 한번 먹을 때 맛있게 먹자 이러면서. 치밥이다 이거. 야. 야, 여러분, 이거는 진짜. 아니, 꼭 드셔보세요. 야, 이거는 안 먹으면 큰일 난다, 진짜. 벌써 없어졌네. 잠깐만. 아, 나눠 먹자 이렇게. 잘 먹었습니다. 아, 바나나 우유는 제가 먹고 싶은데 아까 저희 첫째 딸이 딱 보자마자 바나나 우유 너무 맛있겠다 막 이래가지고 딸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. 먹고 싶다. 지금 매워가지고 진짜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었고 이제 또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하겠습니다. 화이팅!